네, 태풍 뿌라삐루는 부산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독도 쪽을 향해 쭉 북상하다가 모레 새벽에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영남 해안과 강원 영동 지역에 많은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 낮까지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요. 초속 30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한편 중부 내륙은 오늘부터 불볕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됩니다. 곳곳이 31, 2도 선까지 오르겠고 햇살도 뜨겁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내외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오는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제주도에는 장맛비 예보가 있습니다. 이것이 날씨다. 이진희였습니다.